동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이 가장 해가 짧은 밤이 긴 날입니다. 지금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그 기준이 한 네 개가 있죠. 양력설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설인 음력 설이 새해를 시작하는 음력설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부터 작은설 내일부터 이제 태양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동지가 있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입춘 춘하추동 사계절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입춘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는 게 1년에 네 번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동지는 이제 지금 작은 설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고려시대 이전에는 동지설을 셌죠. 그리고 이제 동지에 대한 동지는 그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오늘부터 이제 달력을 나눠주는데 그게 이제 전통이 새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로 달력을 나눠주게 되고 동지의 상징은 팥죽이죠. 팥죽. 팥죽은 왜 쓰는지 이제 아시는 분은 물론 아시겠지만 선덕여왕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여왕께서 이제 경주 그 지금은 이제 불이 나서 없지만 그 황룡사 대탑이 있었습니다. 그 구충 대탑이 있었는데 선덕여왕께서 매일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사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그 요망하게도 선덕여왕을 좋아하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 이 총각 이름이 지귀라는 총각인데, 아, 얘가 그냥 그 이 선덕여왕이 황룡사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항상 있다가 이게 덮치는 거예요, 가마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몇 번 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그때는 막 못 살겠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에? 가마를 잡고 난리를 쳐. 그래서 소란 서러 보니까 선덕여왕이 이제 이렇게 내다보고, 왜 그러냐,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저는 선덕여왕께서 너무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내 따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황룡사를 같이 갔어. 그리고 이제 탑을 돌라고 했어요. 탑을. 탑을 돌고 있거라.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나오겠다. 그리고 이제 선덕여왕은 법당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지기가 이제 탑을 돌다가, 속에 불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네? 탑을 돌다가? 예?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장사를 치러주고 이제 했는데, 아니, 그 날, 그 이튿날이 이제 동지인가 봐요. 이튿날부터 새벽, 그 전국에 태어나는 깐난애기들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자장율사, 그때 자장율사가 황룡사 계셨으니까 물어보니, 아이, 직이라는 게 그냥 막 원한을, 한을 품고, 그냥 태어나는 쪽쪽 다 죽여버리네. 그래가지고 선덕여왕이 자장율사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자장율사가 그러면 팥을 붉은 팥을 삶아가지고 그거를 동지 시간에 집안에다가 이렇게 뿌려놓으면 지기가 악귀가 달려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이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전부 이제 팥을 써가지고 그렇게 집안 곳곳에 이렇게 뿌렸답니다. 예. 그게 나중에 이제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다가 새해니까 동지니까 이제 새알, 응? 새알 새 그 저기 계란 같은 알이 아니고 그 새해의 의미의 알이다. 그래서 새알을 넣고 이제 먹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 그래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그 좋지 않은 일들을 걱정하기보다 좋지 않은 일들을 막으려면 우선 가장 좋은 것은 마음을 맑히는 일이고요. 마음을 맑히려면은 이제 육바라밀 행을 잘 해야 되고 육바라밀 행을 잘 하려면 이제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이제 그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지고 지혜가 생겨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이게 저절로 나와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맨날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분들은 기도를 잘 못한 분들이야. 예? 그래가지고 끄떡하면 이제 옆에 사람 하고 시비나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업이 점점 이제 두꺼워져가지고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좋지 않은 일들을 미연에 막으려면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이제 부처님께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소위 이제 우리가 뭐 쉬운 말로 이제 팔자소관이라 그러잖아. 예. 팔자소관이다. 예. 그러는데 팔자소관이란 얘기는 즉 다른 말로는 내 업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내가 과거에 지어놨던 것은 그거는 없어지지 않잖아요. 예. 그 과거에 지었던 그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나는 일은 좋은 일이면 과거에 내가 그만큼 복을 많이 지었다는 뜻이고 나쁜 일이 나타난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그만큼 몹쓸 짓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의 탓을 할 수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의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국가 탓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게 업이 더 또 두꺼워져가지고 더 안 좋은 일들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걸 조심하기 위해서 욕바라밀 행을 하라는 것인데 욕바라밀의 첫 번째 덕목이 뭐예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절에다가 이렇게 법보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 내 것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어놓는 게 보시인데 내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예. 모든 것은 인연 연기 부처님 뜻에 따라서 살면 되지. 예, 너무 욕심 낸다고 해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런 인연 연기에 맡기고 그게 인연 연기가 이제 부처님 법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 모두가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상 모두가 사실은 청정 법신이라 그러거든. 예? 이 우주 전체. 먼지 하나에서부터 이 지구 덩어리 뭐 사람 뭐 동물 할 것 없이 전체가 사실은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 그거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법신을 자꾸 내가 나쁘게 보고 좋지 않게 보고 그 싫은 마음이 자꾸 생기면 그만큼 청정 법신을 그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뭐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는 말 있듯이 내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내가
그러한 시비 고락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부처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시는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돈 벌어서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소젓 나오잖아요. 젓이 나오는데 손님이 오면 이제 그 소젓 우유를 이제 이렇게 대접을 이제 해왔어. 근데 가만히 보니 나중에 더 많은 젓을 이렇게 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루 이틀 안 짰어. 그거를 안 짜고 이제 모아놨어. 이제 나중에 이제 며칠 한 3-4일 지나서 이렇게 짜보니까 안 나와. 예? 소젓이 말라버렸어 그동안에. 예. 근데 소젓이라는 게 알다시피 이렇게 모일 때 짜줘야지 그게 젓이 되지. 그게 놔둔다고 그게 모아지나? 그럼 뱉어져 죽어버리게. 예. 그와 마찬가지로 보시도 즉시 조금씩이라도 즉시 하는 게 그게 진짜 보시지. 나중에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나중에 잘 되면 내가 그 다 공수표. 말짱 거짓말. 그리고 이제 보시도 여러 가지 보시가 있는데 그 이런 물질적으로 주는 것도 보시고 또 이렇게 시주하고 불전 놓고 뭐 남을 도와주는 것도 보시고 그런데 무외시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남의 사정을 아픈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주고 서로 공감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보시예요. 그걸 무외시라고 그래.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강둑을 이렇게 건너는데 강에 애가 하나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놈 을 구해야 되는데 지도 뭘 하다가 지도 죽게 생겼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한참을 망설이다가 도망가 버렸어. 근데 결국은 애가 죽었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야. 어떻게? 어떡할까요? 죽은 놈 살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도와줘야 되지. 예.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가 죽어도 살리겠지.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우려면 내 거 니 거 상관하지 말고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욕심이 생겨서 뭘 자꾸 이제 더 큰 거, 더 큰 거를 자꾸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있죠. 그, 변하면 죽는다. 변하면 죽는다.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장님이 스님을 찾아와가지고,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면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 스님이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눈이 떴어. 예? 신봉사 눈 뜨지 눈을 떠버렸네? 예. 눈을 떴는데, 근데 집을 찾으려니까 아무리 봐도 집을 찾을 길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스님한테 아이고 제가 집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눈을 감고 찾아봐라. 눈을 감고 찾으니까 금방 찾아. 예.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것도 잘못 변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변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알고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좋다. 예.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 금덩어리도 예. 함부로 그 가져서는 안 되거든. 예. 지 복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이고 네팔자야 네팔자야 하고 서럽게 울어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너무 가난해서 내가 도저히 세상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금덩어리를 던져주니까 그거 맞아 죽었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분수껏 자기 분수껏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물론 기도 열심히 잘 하시고 잘 살아오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신심을 더 내서 욕바람이를 하고 보시 그리고 또 룰을 잘 지키고 그리고 참고 그리고 이제 정진하다 보면 저절로 이제 내가 뭘 할 것인지 지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르는 것은 그냥 부처님한테 다 맡겨.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있는 대로 다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 항상 부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밤에 이제 꿈을 꾸면은 항상 이렇게 모래사장을 걷는데 발자국이 두 개가 난대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부처님이야. 예, 관세음보살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는 항상 이제 꿈을 통해서 관세음보살의 이제 그거를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 날은 진짜 힘들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든 날이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머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 지발자국 하나밖에 없어. 아니 부처님은 나를 버리셨나?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이제 간절히 물어봤더니 부처님께서 다음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관세음보살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항상 우리 부처님 특히 우리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항상 도와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 어려운 그런 역경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지나면 금방 또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 그렇게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너무 걱정거리가 있더라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 잘 하시고 그리고 욕바람일 행을 잘 하시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업고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극적인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소원도 물론 성취가 될 뿐더러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든지 조금 더 욕심이 나고 조금 더 화가 나고 조금 더 힘이 들어도 그걸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내가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엔돌핀이라고 들어봤잖아요. 엔돌핀 마음에서 이렇게 행복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제 엔돌핀이 막 나온다고 그래 생긴다고. 근데 이제 그 엔돌핀이 원래는 이제 몰핀이에요. 몰핀 진통제. 예, 진통제를 몰핀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마취제지 일종의 마취를 통해서 이제 고통을 없애는데 미국 템파베이라는 도시에서 티벳에 아주 이 수행을 잘 하는 스님이 템파베이에 가다가 길거리를 걷다가 쓰러졌어요. 왜 쓰러졌냐 하면 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얼른 병원에 옮겨서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취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수술을 하려면. 근데 이 스님은 계율에 따라서 마취를 하면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의사가 어떡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정도는 내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믿어서 그래도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마취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배를 째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 스님이 눈도 하나 깜짝을 안 해. 예? 칼로 배를 째는데도. 그래서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어요. 수술을. 잘 마쳤는데 의사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니, 세상에 배를 이렇게 칼로 째고 하는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데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분석을 했어. 실험을. 그랬더니 저절로 몰핀이 생겼네. 저절로. 저절로 마취가 된 거예요. 몰핀이 저절로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이름을 엔돌핀이라고. 그러니까 엔도모르핀. 니 합성어야. 엔돌핀. 엔도라는 게 라틴어로 속이란 뜻이에요. 속에, 속에. 예? 속에서 몰핀이 나왔다. 그래서 엔돌핀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수행을 잘 하고, 또 육바라밍의 행을 잘 하고, 마음을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마음을 잘 쓰면, 그런 것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절에서 이제 이 석축 돌, 그걸 이제 쌌다가, 돌을 이렇게 놓는데 손가락이 찧었어. 그래서 손톱이 날아가 버렸네. 덜렁덜렁 해가지고. 아이고, 아파 죽겠어. 아주 그냥. 그래, 병원, 얼른 이제 외과를 갔어. 개인 외과를 갔는데 의사가 젊어. 의사가. 젊은 의사인데 내가 이렇게 빨리 이제 꿰매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뭐 이까지 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냐고. 스님이 돼가지고. 예? 아이, 이 빌어먹을 놈이, 아무튼, 아니, 그래가지고 그냥 속에서 한마디로 참 이게 막 욕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유, 빨리 좀 꿰매주세요. 그랬더니, 지가 또 군에 있을 때 뭐 군종병으로 있었다라, 어쨌다라, 그러면서 반야신경을 또 뚝딱뚝딱 또 반야신경을 한다고. 아니, 나 아파 죽었는데 빨리 꿰맬 생각을 안 하고, 반야신경 염불하고 자빠졌네. 아이고, 참, 그래, 빨리 좀 꼬매주세요. 스님 꼬매겠습니다. 근데 스님, 뭐, 스님 정도면은 마취 안 하고 꼬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뭐, 수행하는 스님께서 이 정도, 뭐, 그래, 마취를 안 해야 빨리 낫습니다. 그래. 아유, 또, 채통에 또, 마취해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아이고, 그때 아주 죽을, 눈물 날 정도로 아팠네, 정말로. 예. 아니, 요, 손톱, 이 꼬매봐요. 예? 뭐, 다치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 너무너무 아팠어. 아니, 그런데, 요것도 그런데, 배를 째고, 그거를 수술을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참, 아,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 이 꿈에도 참을 것 같기는 해. 근데 뭐, 다치지 말아야 돼. 다치지 말아야지. 이제 이미 다친 것은 전생에 이제 업이라 생각하고, 이제 참고 인욕하면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올해 또 조계사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한 공덕으로 아마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고 원하는 일들이 다 성취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또 사회가 밝아지고 그래서 내년 또 용의 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연말 연시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 오, 오.